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조국 전 장관, 비판을 의식한 걸까요? 이 검찰 조사 전술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입을 열기는 했는데, 나중에 답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대신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그랬던 것처럼 검찰 조서만큼은 아주 꼼꼼하게 읽고 갔습니다. 검찰이 쥔 패를 읽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에는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출석할 것입니다. 사법 과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지난 14일 첫 소환 조사에서 조전 장관은 이름과 직업을 묻는 이른바 인정신문을 제외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조전 장관이 두 번째 소환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조사를 늦춰달라는 조전 장관 측의 요청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소환 조사가 있기 바로 전날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를 세 차례 접견한 조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집중된 1차 조사와 달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에 집중된 그제는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하겠다, 나중에 대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시간 30분 조사를 받은 조전 장관은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긴 시간 동안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전 장관이 검찰의 패를 파악하면서 재판 전략을 짜기 위해 나중에 대답하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검찰은 조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